재불자여,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계를 고진멸도내나 사자를 딴 세계에서는 달리 말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천소 세계 가운데서 혹은 험낙욕이라고 말하며 험한 낙욕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다른데 천소세계에서는 그걸 험한 낙욕이라고 말한다. 그 전에 저 위에서 불명호품에서 나왔죠. 천소세계. 천안방에 있는 천소세계. 사바세계의 천안방에 있는 천소세계에서는 고제를, 괴로움을 험한 낙욕이라고 말한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험한 낙욕은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니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험한 낙욕이라고도 말한다. 낙욕이란 말은 오락이죠. 험한 오락. 세상에 그 오락을 이상한 그런 취미를 갖고 오락을 갖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그거 낚이질 같은 것도 험한 낙욕이죠. 고기를 잡더라도 정당하게 그냥 안 잡는 게 좋고 잡더라도 뭐 그물로 잡든지 하지 낚싯밥 줘가지고 그놈을 입을 낚시로 탁 걸거채가지고 굉장히 그걸 취미 삼아 하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강태공은 그야말로 참 고든 낙수를 물에다가 던져가지고 고기만 밥을 주었지 안 잡았잖아요. 요즘에 도박 같은 것도 역시 험한 낙유이죠. 마약 같은 것도 험한 낙유이고 마약 먹어서 신세 조지잖아요. 나트륨 같은 거, 뭐 히로폰 같은 거. 그것이 우선 먹기는 좋은 것 같고 쾌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락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도박 같은 거 뭐든 좋지 못하는 오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는 거. 도박 잘못해가지고 배가 망신해가지고 돈 다 털리고 갔다 하면 자살하든지 또 형무소에 들어가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고제 그 자체를 험한 낙욕이라 좋아하는 그런 욕망 오락 같은 것을 낙욕이라고 합니다. 천소라는 것은 작은 세계란 뜻이죠. 우리 조선이라는 천자같이 조선족과 같은 동족인 그런 천비족도 있죠. 천비족 그런 천자요. 옛날 역사에 보면은 천비족이라는 족속이 있죠. 조선족, 뭐 한족, 무슨 만주족, 몽고족 하듯이 우리나라의 그 이 천비란 말도 어원적으로는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요. 천비란 좋은 말이죠. 자기 몸을 낮추는 것,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를 적을 쓴 자거든요. 적게 자기는 좀 크지 못한 걸로 큰 채 하지 아니하고 상을 내지 않고 겸손하고 아주 겸양하고 또는 그 자기 몸을 완전히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생이 투철한 게 그게 선비거든요. 그런데 선비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사색당파 싸움이나 하고 뭐 자기들이 제일이냐 해가지고 모든 그 권력 다툼이나 하고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선비가 네 가지 그 직업 중에는 제일 하니까 사롱 공상 할 때 사가 선비하죠.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그럽니다. 이 사를 선비사자. 그래서 사롱 공상 중에 선비가 제일인데 공무원도 사가 되고 또는 학자도 사가 되고 또는 공부하는 사람도 사가 되고 돌을 닦은 사람도 사죠. 기술자도 사고 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런 미덕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게 선비 아니요? 자기를 적게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족속 그런 족속이니까 대단히 참 유명한 신사도인데 젠틀맨인데 그걸 잘못 것이 인습이 잘못돼가지고 나쁜 배단이 생긴 거죠. 험한 낙욕을 즐기면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고통이 생기니까 괴로움의 진리를 험한 낙욕이라 위험할 험자죠. 내나 험나는 하는 거. 혹은 개박차라 이름하며 개박차란 말은 속박이죠. 속박이 개박입니다. 묶이면은 고통이 많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으면은 고통이 되죠.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 주는 것이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속박되는 것도 고통이다 말이죠. 혹은 사행이라 이름하면 그렇던 행 정다운 정행이 아니고 그랬던 삐뚤어진 행을 사행이라고 합니다. 사견 중생은 거기에다 하는 짓마다 사행이죠. 사견, 잣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다 사행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죽여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사행이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것도 사행이고 예를 들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산신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사행입니다. 염소의 생명도 소중한데 염소나 돼지 잡아가지고 산신제 지내가지고 용왕제나 지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행이라요. 도적질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사행이죠. 그러니까 사행은 뒤끝은 괴로움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바로 사행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행은 바로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사행으로서 괴로움이 되었죠. 결국에 집재에 해당도 되는데 집재로 말미암아 집짜임 짜임이라는 번외로 말미암아 고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재의 성질을 고제에다도 많이 결부시켜서 말하죠. 혹은 수수라고 말하며 수수란 따라받는 거 따라간단 말이죠.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무조건 사람은 거기에다 나쁜 데 많이 따라가죠. 착한 일은 해라고 하면은 외면하면서 나쁜 일은 하지 말라 해도 잘하죠. 애들 공부해라 하면은 공부는 잘 안 하고 오락실에 가서 놀고 즐기라면은 그건 잘 따라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공부 못 해가지고, 낙제생이 되면은 그게 고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경계, 육근육진에, 육근육진, 육진경계에 좋지 못한 그 악의 경계에, 고통의 경계에 따라 받는다만. 등불이 이렇게 밖에 환하게 있으면은, 불납이라는 놈은 그 좋다고 등불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불타면 죽어버리죠. 날개가 다 타버리고 몸이 타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밤에 그 불 헌에 기놓으면 불나비들이 어떻게 많이 나비뿐 아니라 곤충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결국에 죽어서 고통당하거든. 곤충이나 불나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악업 또는 그런 그 육진경계에 환경에 좋지 못한
악경에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를 수? 따라서 받는다 그 말이죠.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수라는 말은 악경, 조치보단 악경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괴로움을, 고수를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이 수수단 말. 우리는 불나비나 곤충들 보고 미련한 어리석다고 그러죠. 성인들이나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 역시 불나비나 곤충들과 똑같이 악경계를 자꾸 좋아하면서 그게 낙엽 같은 거, 험한 낙엽 같은 거 위험을 즐기고 막 보험하잖아요. 일부러 보험하고 싶어서 산악대원들 절벽 타기를 좋아하다가 절벽 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죠. 그 절벽 탈 때 그때 기분은 아마 좋은가 봐요. 절벽 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결국에 그런 데 따라다니다가 죽는 사람 많죠. 능수능란한 사람은 괜찮아도 섣불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더 당하죠. 도적질도 한 번 두 번 하는 놈이 갔다 하면 들통이 나죠. 오래오래 능수능란한 도치 같은 놈은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괜찮은데 그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 따라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고통이라고 고통을 수수라고도 한다. 혹은 무참치라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말하며 부끄럼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 채모나 처신을 생각지도 않고 그릇된 짓을 하다가 고통이 따르니까 고통은 참치가 부끄러울 참자요. 부끄럽고 부끄러워함이 없는 부끄러운 것도 하나 미덕으로 말하죠. 그저 불교에 유교에도 수호지심은 애지단이라고 아니요 뭐 의지단이라고 그 정의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그 미덕입니다. 유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사단 가운데 수호의 마음은 의단이다. 의에서 나온 끝이다 그 말이죠. 의단서다. 인의예지 말할 때 이것을 오라고 합니다. 발음을. 수호란 것이 내가 참견하여 부끄러워하는 것. 참치. 수집을 줄 아는 게 이득 아니오. 수집을 줄 모르고 뻔뻔스러운 것, 철면피같이 된 것,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것은 그건 고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도 이런 말 합니다. 혹은 탐욕의 뿌리라 하며 탐욕을 지나치게 내면은 결과적으로 고통이 따르죠. 돈 좀 벌려다가 바다 물속에 가서 뭘 고기 좀 잡으려다가 자기 생명 잃은 사람이 많죠. 그것도 돈 좀 벌려고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라고도 하며 탐욕의 뿌리가 괴로움을 만드니까 괴로움이 바로 탐욕의 뿌리다. 혹은 항하유라고도 하며 항하란 말은 강 이름이라요. 강이 항하란 강 인도의 그 간지스강 그 강이 흐름이라고도 한다 말이에요. 강물이 늘 흘러가죠. 마음이 늘 흘러가는 고통이 흐르고 있죠. 불교에서 그런 말 나오죠. 삼계가 고해라. 고해니까 이것도 흐르는 거거든요. 바닷물도 흐르잖아요. 고하라고도 하고 고통을 고해라 하기도 하고 고하라 하기도 하고 또는 고류라고도 가지요. 고류 불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하의 흐름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하의 흐름이라고도 이름한다. 괴로움을 고라를 항하유라고도 해요. 세월이 흐른 것도 고통스럽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고통도 늦고 병들미 노병도 고통이죠. 그러다 항하의 흐름이라 같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것도 다 항하의 흐름이라. 항하라는 것은 강물인데 강물 흐른 것처럼 고통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것이 흘러서 유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항상 파괴라고. 고통 그 자체는 파괴를 당할 때 고통스럽죠. 집을 지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말이죠. 무너지든지 화재를 만나든지 파괴가 되면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죠. 항상 파괴라고 이름합니다. 노리고 있어요. 거시 같은 저 지존파가 파괴를 시키듯이 그게 다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혹은 거화성이라고도 하냐. 횃불의 성질. 횃불이 손에 잡고 있다가 그거 다 타면 손이 뜨겁고 화상을 입고 하니까 횃불도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잠깐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화란 말도 하죠. 고화가 사면 구분이라. 불교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청량옥상 해석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경에 저 신문책에도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죠. 고통의 불이 불과 같다고 비유한 거죠. 고통을 괴로움의 불이 동서남북 사면에서 함께 불타고 있다. 동쪽에서 타오르고 서쪽에는 남서 북방까지 다 타오죠. 그래서 횃불의 성기라고도 말을 하며 천소세계에서 그래요. 천안방의 천소세계에서 혹은 다 구려라고 이름하느니라. 열 가지만 말하죠. 근심과 괴로움이 많은 우뇌가 많은 것은 고민. 고민이 바로 고통 아니요. 근심 걱정 고뇌. 여러 불자의 이제 집성계를 또 설명합니다. 집성계를 고집성계를 고가 쌓인 그 번외지요. 번외의 그 거룩한 진리를 저 선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광지라 이름합니다. 광지란 말은 넓은 땅이죠. 중국같이 넓은 대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번외가 많지 않아요. 번외무진 서원당이죠. 번외는 무궁무진해서 높고 넓은 그런 땅. 그러니까 번외의 땅은 아주 참 대지보다 더 넓죠. 그래서 넓은 땅이라 이름하기도 하며 땅 한 평도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사람마다 광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넓은 땅. 따지고 보면 이 삼계가 다 자기 것인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지 못해가지고 좁다고 한 거죠. 혹은 능취라 이름하며 능이 나아감이라. 이 번외로 발매하면서 고통도 만들고 여러가지 호겁고가 번외에서부터 시작되죠. 호겁고니까 혹이 번외 집재 아니요. 그래서 능이 나아간다. 거기에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죠. 번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번외에서 전부 다 빠져들고 있으니까 집이 바로 번외거든요. 또는 호이라도 가고 대명사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겁이 돼요. 번뇌가 이제 행동을 하면은 겁이 되고 또 더 하면은 그 결과가 이제 고요. 그래서 호겁고 아니니까 번뇌가 호기니까 호겁고는 바로 이걸 삼장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장애.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장애가 호겁고요. 삼장. 번뇌장, 업장, 고장. 고장을 또 보라고도 가지, 과보. 보장이라고도 가지. 이건 업장이고. 업장이 많다는 것은 번뇌로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업장이요. 그러면 이것은 혹장이라고 그러죠. 혹없고. 고장이라 하기도 하고 보장이라 하기도 하고 같아요. 과보가 고통을 받으니까. 혹없고 삼장이라. 혹없고 고장이라고도 하고 기계도 고장나면 뭐 안 좋죠. 발음은 똑같죠. 그 고장이나 저 고장이나. 그래서 능이 나아감이라 하며 능이 나아간단 말은 업을 짓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번뇌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손오공 이상으로 여기저기 구석구석 그놈이 참견 다하고 온갖 짓을 다하고 나아가고 있지요. 잘못하면은 이 번뇌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나갈 주자 이자 아니요? 육추가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능치요, 능치. 능이 나아간다. 육치는 아시죠? 육도. 육도를 육추라고 그래요?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육도 별명이 육치 아니요?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고. 육도 중생 할 때. 천상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까지 능추란 말이 그런 뜻이요. 번뇌로 말미암아 번뇌가 집안이요. 육추가 형성되거든. 여섯 가지 나아가는 것. 천상, 천상치, 인간치, 뭐 아귀치, 지옥치. 그러나 천상인간보다는 지옥, 아귀, 축생으로 더 많이 나아가고 있죠. 숫자가 저쪽이 더 많아요. 악도가. 선도는 적고, 그래서 능취란 말이에요. 번뇌가 능취 역할을 해요. 번뇌로 말미암아 온갖 그런 조치보단 3개 육도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업을 짓는 것이 능취입니다. 또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나아가고 있는 것도 능취가 돼요. 취미도 능취 아닙니까? 자기가 그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택하는 것이 취미라고 여자도 취미죠. 예? 어떤 사람들은 노름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가지고 도박을 즐기죠. 술 먹는 것이 또 취미다. 바둑 뛰는 게 취미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능취를 그것으로 해요. 그런 거 노름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난초나 기르고 매화나 기르고 수석이나 가꾸는 게 훨씬 취미가 낫죠. 더 고상하죠. 그것도 좋기야 좋지만 그보다 더 취미 고상한 것이 이제 그림 그리고 예술,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거 하는 거, 조각을 하든지 그러면 더 고상하고 그것보다 붓이나 문방 사후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 더 권총이나 무슨 것이죠. 공기총이나 그런 거 좋아하는 것보다 무슨 저 가스총이나 해수총 그것보다는
문방 사후 조화라는 게 더 취미가 고상하죠. 그것보다 이제 시를 글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그런 가는 게 또 고상하죠. 그러나 그거 다 속세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게 있어요. 도를 즐겨서 자기가 참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마음 닦는 그 취미가 가장 최고 고상. 그러니까 삼계 운의 생사고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취미니까. 그래서 취미도 좋게 택해야 돼요. 원래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습, 버릇으로 이렇게 자꾸 습관을 익히면은 습관으로 만들면 취미가 돼요.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취미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개조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능취를 좋은 쪽으로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그런 악영향, 소위 이거 고통과 번뇌만 자아내죠. 마음자리가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 하기 때문에 능취 역할을 해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자성은 불변인데, 불변한 그 자성만 고수하지 않고, 수연이란 말은 인연 따라서 온갖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능취를 하고 있죠.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움직이고 활동하기를 좋아하죠. 벌써 살아있는 동안은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든지 좋은 짓을 하든지 또는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든지 뭘 명취를 하거든. 선악무기 세 가지 가운데 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무기도 별 볼 일 없고 악은 참으로 나쁘고. 그래서 선악무기 세 가지로 명취하고 있죠. 마음이. 마음이 능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경계는 세계는 육도지만 육도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이 능치하는 것을 신적인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신적인 것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선이고 그 다음에 악이고 우기고 이게 제일 나쁘죠. 악은 선이 가장 좋고 차라리 악을 할 바에는 무기라도 하는 게 낫지. 무기는 이제 선보다는 못해도 악보다는 나으니까 공을 쳐주지요. 무기란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악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선이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안 하고 흐리멍텅하니 그냥 잠이나 자는 상태와 같은 기억이 없는 특기하는 명기하는 것이 비선비약. 비선비약이 지금 말하면 무기란 중간생이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혼침무기라도 가지요. 혼침무기. 혼침에 빠지도 무기라요. 흐리멍덕한 것이 바로 무기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뺏기는 능취할 역량이 세 가지 뺏기는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왕에 능취하려면 선으로 해야 되지요. 그것까지 떠나버려야 좋고 불사선 불사하라. 선악을 초월해 부르면 성부라는 거예요. 선악무기를 삼성을 초월해 부르면 능취가 끊어져 버리면 성부래요. 지상상속, 지상상속이 능취 아니요? 기신론에 업상전상, 전상도 능취, 업상전상, 현상, 지상상속 그게 다 구상차제가 능취라요. 운명행식 행도 내라 능하뇨? 운명행이라는 게 12인연법에 운명행식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걸로 인연으로 나가는 것이 능취라요.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성부래요. 능취가 혹은 원해라 하며
지혜를 멀리한다. 지혜를 멀리한다는 것은 그 번뇌라는 것은 지혜와 반대되는 거죠. 밝은 지혜는 번뇌를 초월한 것이 지혜인데 반야인데 반야와 거리가 먼 거요. 그래서 지혜를 본래의 밝은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집성제를 그러니까 이름만 잘 보아도 명실상부하기 때문에 이름만 잘 봐도 그 성질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성계의 그 성질을 혹은 유난이라고도 이름하며 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만난 것을 만날 유자입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이 유난이라요. 우리말에는 유난이라는 말 안 쓰죠. 사회에서는 이런 말 조난 배 타고 가다가 풍선 뭐여 바람이 파선을 당하거나 하면 풍랑을 만나거나 하면 조난당했다고 하죠. 그런 조난이나 같은 말이에요. 유난이. 어려운데 봉착한 거. 어려운 것을 당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번뇌로 말미암아 온갖 삼도팔란이 다 번뇌 나쁜 번뇌에서 삼도팔란이 이루어졌죠. 다른문에 삼도팔란 만나지 않고 밝은 스승 뭐 만나서 뭐 지혜를 배운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면 삼도팔란 만나지 않고 뭐 그러니 삼도팔란 만나면 유난이고 만나지 않아야 유난이 아니죠. 혹은 공포라 하며 그야말로 번뇌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만들기도 하고 공포를 자기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두기도 하고 공포는 좋은 게 아니죠. 영도에 가면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모시고 절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얼마 전에 그 한 몇 년 전에 부산 살기 전에 거기서 좀 살아봤는데 국강한 것이 주지신이 그 살 때 내가 며칠간 그 살아봤는데 그분 처사는 이북서 나왔는가 절을 지는데 돌을 얼마나 크게 돌 그냥 말장성 같이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영도 고갈산 밑에다 절을 관음정상가 지었는데 나는 그거 봐도 별로 봤는데 그저 자광심이랑 무비심이랑 말하기를 전쟁 공포증 환자라. 6.25 때 그 총알 쏘고 막 전쟁 공포증이 들려가지고 그 절 주변에 그 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말장성 같이 두껍게 이렇게 몇 겹으로 돌을 사면을 삥 눌러서 이렇게 쌌더라니까요. 그 돌이 많거든 또. 그래서 전쟁 공포증 환자라. 공포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슨 성벽을 크게 하죠. 중국놈이나 같이 저 인도 사람들 가보세요. 성이 얼마나 높은지 수십 길 되어요. 여기저기 침략 못하게, 침입 못하게. 그다 공포심에서 공포증 환자들이 그 소서 이제 살라고 왕궁 그 성들이 어떻게 높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창덕궁이나 덕수궁 가보면 우리 키에서 한 손 이 정도면 다 들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성벽을 공포증 환자처럼 만들지 않았는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벽으로 그냥 수십 길이요. 그다 또 이제 물 파놓고 모설 또 파놓고 못 들어. 일본도 가보니까 일본도 그 모양이더만. 우리나라만 그렇게 공포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고려 민족이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제일 좋은 민족들이에요. 우리나라 고궁이나 그런 데 가봐도 그렇게까지 해놓은 데 없어요.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공포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 전쟁이 또 제일 많고 그런 나라들이. 혹은 방일이라 이름하며 방탕한 거. 방일이나 번외 아니요. 번외가 있는 사람은 방일하죠.
혹은 섭취라 이름하며, 여기서 섭취는 나쁜 쪽 섭취라요. 좋은 것도 섭취가 가능하지만은 나쁜 그런 악업을, 악법을 섭취한단 말이에요. 혹은 착처라고도 이름하며, 집착하는 곳. 번호라는 것은 처처책이죠. 법화경에 중생이 처처책일세, 중생이 곳곳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인지 연극출이라 그 중생들을 이끌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집착한 곳이라 착처라고도 이름하며, 아까 개박처처럼 개박처도 내나 집착이죠. 그것도 혹은 택주라 이름하며, 집의 주인. 법화경에 보면은 그 삼계 화택이라고 하지요. 화택에 사는 화택의 주인. 화택은 중생들이 그 번뇌를 가지고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삼계에서 우왕좌왕 삼계에서 생사 윤회고를 받는 것을 비유로 법화경에서는 화택이라고 했죠. 이게 화택에서 사는 사람, 어린애들 공포 뭐예요? 거기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주인이란 말이죠. 택주라고 이름한. 혹은 연박이라고 하니라. 이북의 따발총은 연발총인데, 이쪽에는 연박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속박을 하는. 번호라는 것은 끝일 새 없이 이 번호가 이제 작용하면 또 그 다음에 이 번호가 또 작용하고 연속적으로 속박을 자꾸 일으키는 번호를 그런 연박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집성제가 끝났습니다.